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땡스기빙 연휴를 잘 즐기셨나요? 오늘은 서멀린 서쪽에 리셀하는 집을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올해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라스베가스 부동산은 지금도 그 속도는 조금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집은 총 1956스퀘어피트의 단층집인데요. KB홈에서 지은 집으로 2019년 생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 반입니다. 랏 사이즈도 5227스퀘어피트로 넉넉한 편이고요. 현재 기준 리스트 가격은 70만불입니다. 게이트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마스터플랜 구역인 서멀린 웨스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피인 매달 48불을 내야 합니다. 이 집은 단지 내에서도 레드락 캐년 쪽을 바라보는 집이고 뒷마당이 다른 집과 맞닿아 있지 않는 집입니다. 집 내부를 보시면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실링이 높고 각 문도 일반 사이즈보다 높은 형태여서 실제로 집이 더 넓게 느껴지는 플랜입니다. 마스터 베드룸의 경우에는 안쪽에 워크인 클로젯이 특히나 매우 큰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또한 집 내부 곳곳에 팬트리가 많이 있어 수납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라지에는 탱크레스 워터 히터과 워터 소프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감상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궁금하시거나 구입을 원하시면 영상 끝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